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로봇 좋아하시나요? 로봇 하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로봇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게임은 스퀘어 애닉스사의 2017년도 출시작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게임 속 디스토피아적인 로봇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게임의 배경 그래픽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임의 배경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게임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음악이 좋기도 하고 각 상황마다 절묘하게 어울리는 BGM을 배치해서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다회차를 요구하는 게임이라서 플레이어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기는 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다양성 또한 조금은 부족해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떨어진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여자 주인공들의 특출난 하체와 엉덩이의 매력 때문에 앞서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는 게임이긴 하죠. 특히 제가 만들고 있는 투비라는 캐릭터는 개발자가 코스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캐릭이라서 남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많은 디자인이긴 합니다. 투비라는 캐릭터 하나가 이 게임의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 캐릭터에 혹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한 것이고요. 먼저 니어 오토마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미래시대의 에일리언이라 불리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침공했고 그들은 기계 생명체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토벌했고 소수의 남은 인간들은 달로 대피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간들은 외계인과 기계 생명체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지구를 되찾고자 합니다. 지구와 가까운 우주 모처에는 벙커라는 안드로이드 기계들의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들은 없고 오로지 안드로이드 로봇들만 가득한데요. 그 로봇 집단을 요르하 부대라 부릅니다. 요르하 부대에는 사령관이라 불리는 여성 안드로이드 로봇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령관이 우리의 두 주인공을 지구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투비는 여성형 전투 안드로이드 로봇이고 해킹과 스캐너 임무를 맡은 9S는 남성형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둘 다 로봇이니까 성별은 없고 외형적으로는 남성형, 여성형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주인공을 지구로 파견해서 기계 생명체들을 토벌하고 에일리언들이 숨겨놓은 비밀들을 들춰내는 것이
전반적인 스토리 진행 과정인데요. 제가 말한 스토리는 초반의 러프한 스토리 요약이고 게임 후반을 진행하게 되면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밝혀집니다. 먼저 대립되는 두 집단을 요약을 해보자면 인간과 안드로이드 로봇, 즉 요로아 부대 진영이 있고 에일리언과 기계 생명체 연합이 있습니다. 에일리언들은 사실상 이 게임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생명체들은 종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말이나 스포일러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추후에 영상을 다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기계 생명체들의 집단을 구분하는 조건은 이 게임에서 신이라 여겨지는 네트워크를 따르는 집단과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따르는 기계 생명체들은 거대형 기계 생명체들과 중소형 기계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이 게임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안드로이드형 기계 생명체인 아담과 이브 형제도 존재합니다. 기계 생명체 집단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독자적으로 진화해서 분리된 파스칼의 집단과 숲속의 왕국에 살고 있는 기계 생명체들의 집단도 존재하죠. 인간과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에는 2B와 9S를 포함한 요로아 부대와 지구에 파견된 레지스탕스 그룹, 과거 인간들이 게슈탈트 계획을 위해 만든 데풀과 포폴 자매, 그리고 요로아 부대에서 탈영한 A2라는 구형 안드로이드 로봇도 존재합니다. 이 A2가 세 번째 주인공으로 게임의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로봇들은 인간을 달에서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문제는 인간들은 이미 오래전에 외계인들에 의해 멸종당했다는 점이겠죠. 달 기지에 있다던 소수의 살아남은 인간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비밀을 요로아 부대의 사령관은 극비상황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9S 기종은 이 비밀에 언제나 접근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2B와 같은 여성 안드로이드 전투형 기종은 9S와 같은 기종을 파괴하는 임무를 반복해서 수행해 왔었던 것인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요로아 부대와 그들의 생과 사의 순환을 담당하는 백도어 시스템은 기계 생명체 진영을 조종하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두 가지 진영을 대립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계 생명체 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에일리언들은 그들이 만든 기계 생명체들에 의해서 멸종을 하였다고 게임상에서 밝혀지는데요. 즉,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인 창조주를 죽였다는 설정인데 오이디푸스 왕의 설정이 가미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이디푸스 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계 생명체들은 그들의 창조주인 에일리언들을 죽일 때에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기계 생명체들은 게임 내에서 조금씩 진화를 하는 설정이 있는데요. 인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의 감정을 배우려고 학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창조주인 에일리언들을 죽였을 당시에는 죽음과 슬픔 또는 연민이라는 감정을 학습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에일리언들이 그들의 피조물들의 진화 속도에 비해서 열등하고 수준이 낮아지자 피조물들은 자신의 창조주들의 존재 자체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둬야 할 가치가 없어서 자신의 창조주를 다 죽였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는데요. 이 지점은 게임을 떠나서 AI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많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기계 생명체들이 급격하게 진화를 하는 시기는 요로와 부대와 같은 안드로이드 로봇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폭력과 파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진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계 생명체들의 진화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게임상에서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새로 발견한 문명을 폭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인류의 역사와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네트워크가 정해놓은 시나리오 안에서 지성을 갖추고 있는 주인공들이 조금은 다른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스토리를 요약한다고 했지만 너무 요약하기 어려운 게임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충해야 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어 오토마타에서 제가 짚어볼 부분은 배경 디자인과 주인공의 상태 변화 시퀀스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배경은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챕터에 걸쳐서 주인공들이 지나가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낮 배경의 공장도 인상적이었지만 밤 배경의 공장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주인공 9S는 해킹을 통하여 조그만 로봇을 조종하여 투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로봇의 움직임이 기존 인간형 안드로이드들보다 부자연스럽고 느리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 개발자들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맵 자체가 너무도 웅장하고 공이 많이 들어간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캐릭터의 시점 또한 공장과 공장을 건너가는 다리에 이를 때에는 카메라를 멀리 비춰서 주인공들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는데요. 다 시점이라는 것이 플레이어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웅장한 폐공장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놀랐던 장면은 주인공의 상태 변화 시퀀스인데요. 주인공들이 기계들이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체력이 줄어들게 되면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기계음과 함께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타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 게임의 3회차에 이르게 되면 투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비틀거리며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퀀스가 정말로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플레이어가 죽게 되면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서 주인공의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지게 되자 저는 극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출렁다리를 건너는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폭파시키는 연출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패드를 놓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투비는 A2를 통해서 죽게 되고 플레이어는 9S의 시점을 거쳐서 A2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배경음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니어 오토마타의 음악감독은 케이이치 오카베 씨가 참여했습니다. 사실 게임의 음악감독을 살면서 검색해볼 일이 그동안 없었기도 했지만 막상 검색을 해보니 이분이 남코에서 일하면서 철권과 아이돌 마스터를 비롯한 많은 게임의 음악 감독을 맡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전이기도 했었는데 저도 대전격투 게임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철권의 음악과
니오 오토마타의 음악은 너무도 다른 장르다 보니까 이분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오 오토마타의 모든 트랙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트랙들을 꼽아보자면 시티 루인스와 벌스 오브 위시, 파스칼, 그리고 엔딩곡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 음악들을 게임을 하면서 듣게 되면 더욱더 게임 속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게임이 다 끝난 후에도 음악을 다시 듣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 제작자들이 로봇을 통해서 말하려 하는 실존주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악당이나 NPC들의 이름을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이름으로 지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공자와 노자, 헤겔, 파스칼, 사르트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대놓고 실존주의를 언급하고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실존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감정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인간이 기계들에게 부여한 본질, 즉 사람의 말을 듣고 수행한다와 네트워크의 명령을 따른다. 이 속성을 거부한 로봇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로봇들은 그간 있어 왔던 유신론적인 삶, 즉 네트워크와 사령관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탈하게 되는데요. 게임 제작자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파괴와 생성을 반복하는 이 세계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도 이전처럼 명령을 수행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저를 보고 로봇처럼 살지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변증법적인 사고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여 창조적으로 살아라 또는 너 자신이 신이 되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기도 하고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게임을 다뤄보았는데요. 게임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야 하기도 하고, 영상도 장면 하나하나 녹화하여 편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3회차까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는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끝을 보겠다는 사명감으로 플레이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게임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면서 게임에 관련된 것들을 검색도 해보고 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발전적이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술과 관련된 전시 영상을 다루겠지만 추후에 시간이 여유가 나면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